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짧다고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요새 우리가 세 개의 어떤 솔루션들을, 서비스들을 우리가 진하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IT 신상 설계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션은요.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 네, 이런 이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SaaS였다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파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빨리빨리 개발해야 될 거니까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를 만들고 계신 파스 엑스퍼트라는 제품입니다. 서비스고 크로센트의 전현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 파스 엑스퍼트가요. 이게 실제로 직접 개발하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일개 기업이 이거를 처음부터 딱 개발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태동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은 그 파스 엑스퍼트는 네. 그 파스타라는 국가 R&D 과제 결과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국내에서 이제 IaaS 중심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육성하고 또 SaaS 중심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육성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그 빠져있는 퍼즐이 바로 파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스를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급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이제 파스타였고요. 네네. 파스타는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에게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는 거고요. 네네. 또 리눅스의 배포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상용적인 어떠한 성격의 기술 지원을 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파스타가 만들어졌고 또 그에 기반해서 이제 상용 솔루션인 파스 엑스퍼트가 이제 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스에 이제 레드앱 버전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크로스에든 추가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국내에 이게 구축한 사례도 있는 겁니까? 파스 있습니다. 엑스퍼트로? 어디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네네. 기업에서 저희 파스 엑스퍼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현재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사례는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면 네. 이 플랫폼 위에다가 그 민간 개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쓸수 있도록 해주는 G-Place라는 플랫폼 사업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제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 국민 소프트웨어라는 건 그러니까 예. 정부가 하나의 이런 서비스 플랫폼이 되게 맞습니다. 그걸 인프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생태계를. 그래서 그리고 그 위, 여기 이제 크로센트의 파스 엑스퍼트로 만들어진 이 플랫폼 위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들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그럼 정부가 그걸 또 알려주고, 국민들이 쓰고, 공공기관도 쓰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럼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과금은 어떻게, 공짜로 해주고 정부가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비즈니스 모델. 일단은 그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네. 정부에서 이제 공짜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 비용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파스 이제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파스가 왜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개발했을 때하고, 기존에 개발할 때 개발 프레임워크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하고, 파스로 개발할 때하고, 뭐가 좋은 건지, 그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그 클라우드 환경과 SaaS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만드는 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거든요. 네. 이것만 만들면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다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aaS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사용자별 독립된 테넌트라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내 것처럼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테넌트 안에다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설치하고 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프레임워크 미디어를 설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절대로 외부로부터 침입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늘어나야 되고요. 또 늘어난 만큼 과금해야 되는 그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그걸 또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제 파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파스는 SaaS 개발을 위한 미들웨어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업무와 데이터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다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그 지원 도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스를 이용해 가지고 비용하고 예. 시간을 예. 굉장히 줄이는 거죠. 예. 거의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10분에 그렇죠. 왜냐하면 업무와 더 낼 수 있는 거죠. 예. 올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예. 자 파스 그 아 오케이 좋은 개념인데. 예. 그런데 왜 그러면 파스인데 왜 굳이 우리가 예. 뭐 글로벌 파스 플랫폼도 있는데 예. 왜 우리 파스 엑스퍼트를 예. 써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공짜 아까 오픈소스 수도 있는데 그죠? 예. 네. 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종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특정한 사업자의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뭐 폴스닷컴 같은 네네. 그런 그 특화되어 있는 파스를 이용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락인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동하고자 했을 때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오픈한 네. 그 파스타라는 것은 네. 그 오픈 소스인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 여러 가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에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경우에 네. 그 파스를 그러니까 그 사스를 이동할 수 있다는 이동성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기업 관점에서는 요즘 이제 많은 추세가 그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뷰티 플랫폼 회사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그렇죠. 서드 파티들이 그렇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그러니까 파스가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스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 그리고 뭐 비즈니스 자체를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시켜주기 위한 어떤 기반 소프트웨어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제품만 파는 거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예. 사실은 제품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서비스, 그렇죠. 고객의 서비스가 이제 좀 예.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는 굉장히 빨리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다. 그렇죠. 예. 자, 그 이게 아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그냥 다 개발하신 게 아니라 예. 아까 그 뭐죠 오픈 플랫폼이 뭐라 클라우드 파운드리니까 유명한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파운드리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0% 그 기능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국내 환경이라든지 예. 뭐 SaaS 기업들의 어떤 고민들을 담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해보시니까 아 예. 이런 쪽이 참 그 중요하다는 게 뭐 이런 쪽이 되게 사람들이 뭐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예. 뭐 그런 포인트가 어떤 것들입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파스타를 만들 때 네. 그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클라우드 파운드리 재단에 직접 가서. 네. 4개월 정도를 직접 이제 저희 개발자가 참여하면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DevOps와 파이프라인이라는 환경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네.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의 그 DevOps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요. 그리고 네.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가상의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요. 네.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소스 저장소에 들어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또 얘가 시큐어 코딩이나 어떠한 프로그램 그 코드상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나서 네. 이게 자동으로 테스트 환경으로 배포가 되고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되는 게 자동화돼서 매일매일 돌립니다. 생산 라인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누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환경 자체를 실제로 그 파스타 위에다 탑재를 한 게 바로 파스타 엑스퍼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파운드리 자체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제 국내에 그렇죠. 이제 많은 사스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어떤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 환경 자체를 이제 파스타 위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파스 엑스퍼트라는 제품으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딜리버리 파이프라인 이런 게 딱 셋업이 되면은 예. 그 회의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회의가. 예. 이게 조직 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개발팀 따로 있고 품질관리팀 따로 있고 운영팀이 그렇죠. 따로 있는데 DevOps 환경이라는 거 이걸 한 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곧 품질관리자가 되고 네. 곧 운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 이제 그건 이제 개발자 관점이고 실제 이것이 파스가 도입되면 기존에 여기서 물론 이렇게 새롭게 뭔가 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지만 예. 기존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도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파생될 때면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나 미들웨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파스가 이런 환경들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큰 노력 없이 바로 이제 파스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플러스 이제 파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탤런트 구성이라든지 그 탤런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안정성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그대로 파스 위에다 올리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사스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지능적인 일을 하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네. 에자일, 데브옵스 이런 어떠한 조금 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하게 되면 보다 유연한 이제 사스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네. 뭐 기존 어플리케이션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사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크로스센터에서는 이런 파스 엑스퍼트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제공하는 거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선진화된 예. 그런 것들을 예. 빨리 이제 뭐야 그 잘 교육시키는 것도 예. 잘 알려주시고 그거를 이게 하나의 시스템화시키는 것도 프로세스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일단은 파스 엑스퍼트라는 제품은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도구의 어떠한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네.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스 엑스퍼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한 교육 사업과 네. 컨설팅 사업과 따로 있어가지고요. 이제 컨설팅 사업은 주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DevOps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네. 또 어떻게 스크럼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고 또 실제로 기존에 없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뭔가 이게 도입돼가지고 예. 뭔가 실제로 개발 기간이 비용이 예. 확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그런 거를 한 회사의 뭐 간증 사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예. 확산이 되면. 네. 아, 뭐 아직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는 뭐 이렇게 IaaS 파스를 도입함으로써 네. 뭐 ROI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어떠한 연구 자료나 컨설팅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국내에는 지금 이제 막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실증적으로 뭐 그렇게 아직 구체적인 사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국내도 이제 해외처럼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표됐던 그런 여러 가지 ROI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곧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시보드. 예, 맞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메모리를 늘리거나 뭐 인스턴스를 늘리거나 네.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자 입장에서 그죠? 그럼요. 시스템과의 도움 없이 예. 바로 네. 예. 요거는 이제 시스템 운영 면에서의 대시보드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스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권한 관리라든지 네. 뭐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도와주는 운영 도구이고요. 네. 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이제 이 파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IaaS에 깔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 뭐 하나는 AWS, 하나는 사내에 있는 VM웨어, 오픈스택에다 올려놓고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을 네. 이 파스가 국내에서는 이것이 꼭 뭐야 지금 퍼블릭뿐만 아니라 예. 프라이빗도 많이 적용되고 있죠. 국내에서 어떤가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퍼블릭하게 하고 있는 데는 현재 코스컴이 하고 있고요. 또 국내 대기업들도 네. 저희 거를 가지고 퍼블릭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네. 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좀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기업체에서도 이제 자신의 어떤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네. 기반 소프트웨어로서 많이 질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저희 예상으로는 한 80억 이상의 어떤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야, 파스로? 예, 파스만으로. 이야,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예, 또 작년까지는 사실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네. 또 열심히 마케팅을 한 것도 있고 또 근데 올해 이렇게 크게 작년에 예. 비해서 크게 성장 이 시장이 파스 예. 시장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단순히 클라우드를 하드웨어에 대한
가상화 정도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그 기존에 있던 자신들의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혹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구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즈니스하고요.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그걸 융합되면은 이제 잘 된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아니까 그래서 그게 기폭제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IoT라든지 AI,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또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들어요. 아, 요즘 보면 그 뭐야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 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4차 산업혁명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아는지 제가 궁금한데 솔직히 그 퀘션이지만 어쨌든 다 말씀하시길래 뭐 그분들이 대통령 되면 이것도 같이 뜨겠네요. 더 뜨겠네. 아, 저희도 뭐 캠프에 들어가야 되나요? 저 솔직히 그런 분들 딱 여기 토크에 모셔놓고 물어보고 싶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질이 뭔지 아시냐고. 그때 꼭 물어봐십시오. 파스를 아시는지. 다 모를걸요. 자, 여기 보통 이제 모니터링은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강력한 모니터링 도구라고 해서 이건 또 뭡니까? 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일단은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태우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여러 가지 레벨에서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장애, 뭐 서비스 장애, 하드웨어 장애를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계가 망가졌다든지 뭐 네트워크가 망가졌을 경우에 사람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모니터링 도구는 단순히 파스뿐만 아니라 IaaS 다운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외산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한국에 있는 분들이 선호하실 기능 같아요. 그럼요. 보시고 싶어 하시죠. 한국형. 한국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 Q&A 시간 갔다 왔죠.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대표님도 그 좋은 질문 하신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현님, 처음 구축할 때 구축 비용도 유리할 것 같은데 기존 파스 운영상 갈아타는 경우에 팁이나 컨설팅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우에는 좀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게요. 그 파스 자체가 그 위에 이제 개발 환경 자체는 거의 유사한데 그 파스만 그 해당 파스만 적용해주는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옮기고자 하는 파스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규로 구축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런타임 환경 자체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문성윤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개발한 게 자동화가 가장 특징인 것 같은데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하시는지요?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날리지라는 그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요. 그 파스 엑스퍼트 30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기 교육도 하고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수증도 드리고 또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파스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파스를 이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꽤 교육 기간이 꽤 길겠네요. 뭐 기본 5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영택님, 파스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이 되었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고객의 입맛에 맞도록 기능이나 UI 등을 커스터마이징 요청에도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정책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예, 이게 바로 그 배포판을 이용하시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UI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 환경 자체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징 해드릴 수 있는 정책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박상수님, SK, AWS, MSKT, TMX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 파스 엑스퍼트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클라우드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준의 이식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사실 해외의 어떤 사실상 표준에 해당하는 파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파스의 어떤 발전을 계속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최신성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면에서는 그럼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그것도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 파스 엑스퍼트도 동일하게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약간 그 늦게. 갭이 있겠죠? 약간 늦게 따라가는 약간이란 게 어느 정도? 약간이란 게 뭐 약간이란 게 1년이면 너무 긴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 정도?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왜냐하면 이제 좀 검증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 자체의 최신 버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그렇죠. 그 개발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증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혹시나 숨어있는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3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뒤따라가면서 네, 네. 그리고 사실 거의 2주 단위로 저희가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DevOps 방법론과 Agile 갖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약 2주 단위로 스프린트를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제품을 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로세트 내부에서는 예. 아까 그런 이제 DevOps 그런 것들이 딱 정착이 됐겠네요, 지금요. 그럼요. 아, 그럼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예. 솔루션 만들 수 있었을 때 예.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던가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2주 단위 눈에 보이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발자들에게도 동기부여도 되고 있고요. 아. 예. 그 요즘 보면 아까 뭐 세일즈 클라우드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 흐름이, 그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회사로서 저희가 써본 도구들, 또 저희가 검증한 것들을 고객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죠. 시범 케이스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윤성주님,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일단은 그 가상 머신 자체에 대한 장애 대응은 기본적으로 이제 IaaS가 개발해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IaaS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드웨어밖에 못 보거든요. 네.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들은 이제 관리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가상 머신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 컨테이너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동일한 가상 머신 위에 배포하는 경우 또 네. 다른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 또 다른 하드웨어에 있는 가상 머신 위에다가 배포하는 경우들을 다 케이스로 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성우님, 개발자 능력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개발자 없을 경우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혹 개발자 이직 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면 개발자 제공도 가능한가요? 어떤 개발자를 질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일단은, 파스가 도입되면 예. 이것이 실제 배포판이지 않습니까? 예. 상용 버전이면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다 해주는 거죠? 예, 저희가 네, 다 해드립니다. 이거 관련 엔지니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팀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에서 네. 서비스를 정해두는 방법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매니지드 서비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스 엑스퍼트를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다가 설치를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한 라인을 뚫어가지고 저희가 밖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면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파스 엔지니어들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현재 저희 사업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예. 이제 저는 이제 홍성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홍성우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홍성우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세요. 스태프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가죠. 예, 그, 파스 엑스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의 어떠한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어떤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국내형, 한국형 플랫폼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일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그 신상털기 클라우드 관련된 걸 오늘 마친 거겠고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아마 일주일에 두 번씩 할 겁니다. 그 월요일 날 월요일하고 월요일 날 오후 2시,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이런 전문기업도 모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 같이 신상 털기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